요즘 살짝 땡기는 욕. 살짝 짧은 거. 아, 저희요? 여기는 많이 살짝. 또 문 안 열어줄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여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를 직접 들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계신 데에서 상상도 못하겠어요. 라이브로. 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그 석장을 읽어보면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8강 축복산. 구약에는 모세, 구약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예? 시내산에서 주로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이걸 팔복산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시작하면서 마카요리 복 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복을 얘기했거든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팔복산. 그래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하다 하면 신약에서는 팔복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산상순을 하셨던 지역을 한번 가보면 네.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그러고 네.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뭐 여러 항구들이 있을 텐데 주로 예수님 본거지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이제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그 가버나움 옆으로 이제 아무래도 갈릴리 바다는 움푹 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는 언덕처럼 이렇게 솟아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타부가라고 하는 지역 근방에 가면은 지금 거기에 팔복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셨다는 지역인데 이 팔복 여덟 팔각형으로 유예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에도 들어가 보면 이 팔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면마다 여덟 개 복을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위로 헬라어로도 써 있고 라틴어로 바닥에 써 있기도 하고 그래요. 참 아름다운 교회고 그 팔복교에서 내려다 보면 네. 갈릴리 호수가 아래 쫙 펼쳐져요. 호수. 그 갈릴리 바다가 아래 정경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요. 근데 겨자 씨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네. 겨자 씨 겨자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무슨 꽃 같아요? 유채꽃. 유채꽃 비슷해. 네. 나는 처음에 유채꽃인 줄 알았어. 이게 이제 겨자 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철새 도래지라 실제로 철새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와요.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백합화라 하얀색 꽃인 줄 알았어. 저도 지금 하얀색 생각했는데. 그렇죠. 흰 백자 써서. 실제로는 여기 아네모네라고 부르는 꽃인데 백합화가 아네모네. 주로 이게 빨간색이 많아요. 적합 아니야? 적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 네, 무슨 꽃 같이 보이냐면 나팔꽃. 동백. 양귀비. 양귀비. 네. 그런 꽃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이게 백합화야. 그래서 드래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데도 쟤들이 뭐 양귀비 위험하다. 옷을 해가지고 입었다는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봤지 않니? 이 백합 믿음도 없냐? 이런 얘기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들이 뭐 농사 지어가지고 먹었다는 얘기 없잖아. 그런데도 굶어 죽지도 않잖아. 참새 믿음도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
아, 그래서 이 들판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말씀을 쫙 펼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그 가까이 나오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이 엔젤리코가 그린 그림을 엔젤리코. 보면요. 엔젤리코. 아 진짜 듣는 사람 몇 사람 없어. 오, 다 근데 저희도 예. 야외 수업 한번 해요. 몇 사람이야? 이 민둥산이네 그야말로. 아. 빨리 세봐요. 몇 12사람. 사람. 12사람. 네. 12제자네요. 근데 가룟유다 알 수 있겠어? 여기 얼굴 보이는 분 아니에요? 초록색어? 아니. 아니요? 아, 찾아봐요. 아, 이거, 이거 검정색. 검정색이 이렇게. 그래, 그래. 다른 사람은 머리에 후광이, 예수님은 후광이 십자가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은, 하얀색. 금색이지, 되게. 예?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검정색. 검정색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룟유다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짐작이 하시면. 가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 백합화가 천지고, 그 아까 철새 도래지라고 했는데, 그 곤란 고원 갈릴리 호수에 먹이가 많아서 한 350종류의 새들이 그쪽에 와서 지나가고 서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 6장 26절에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만 또 못하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 잘 해주겠냐? 그런 거고 여기 또 마태복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아마 남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새들한테 배워. 여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백합한테 배워.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산상순을 오늘 보는데 저는 이 산상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산상순의 열쇠 구절을 저는 마태복음 7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는데 그 당연한 이치인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 보고 어떤 나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라는 거지. 예? 우리는 뭐 열매를 먼저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나무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저절로 맺는다. 그 근본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열매는 나타나는 행위를 볼 수가 있고 무슨 업적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열매는. 그러나, 이 존재 자체가, 성품 자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맞아요.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거지. 그래서 산상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보고 좋은 나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팔복도 가만히 보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이전에 이 존재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상수에는 굉장히 고도의 높은 도덕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칸트도 윤리적 절대 명령의 결정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톨스토이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트마 간디도 비폭력 저항 운동을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감의 원천이다. 아 이렇게 산상수훈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은 힌두교 아니야. 그런데도 하여간 산상수훈은 인류에게 주신 보석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좋은 성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그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네.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그래서 여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본다는 거. 어? 밝게 본다는 거. 중요하죠. 어, 본다는 게 view인데, view. view. 뭐, 이거 사실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view가 좋다, 안 좋다 그쵸. 하는 말도, view. 네, 사실은 세계를 보는 눈이 세계관이야.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근데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은 산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변하는 거야. 네.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면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눈을 띄워주는 이야기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이적도 많이 행하시는데 네. 그건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아프다가 보게 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영안이 열리는 거. 네.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이전에 보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산상수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며 예. 무엇이 더 선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우선 복부터 줘. 예, 사람들 복받기 원하니까. 네. 근데 자기는 지지리 복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천박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때로는 뭐 학대도 당하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카요리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야,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카요리 네, 심령이 마카요리. 가난한 자 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뭘 가져서가 복이 아니라 소유의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성품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긍심을 이렇게 높여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특별히 산상수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 같은 존재,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난 이걸 구속적 소수라고 그래요. 구속적 redemptive minority. 토인비는 세상을 창조적 소수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구속적 소수 redemptive minority. 빛과 같은 사람, 소모 같은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소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빛을 발하고 그들이 소모 같은 역할을 할 때 세상이 밝아지고 또 부패가 방지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이 시내산에서 주로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야. 예. 율법을 폐하러 온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을 오리지널 그 그림을 이렇게 원화를 재생을 해서 제대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굉장히 권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또 랍비들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미 들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서 안 죽으면 살인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어? 5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래 한 대 빼가지고 49대. 와, 거의 죽는 거나 다르네. 예, 네.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어. 사람을 미워하는 거, 또 욕하는 거, 그것이 이미 살인이다. 예, 맞아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 직전까지 음욕을 품는 거. 이렇게 예수님이 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요. 왜 십계명을 열 개를 주었을까? 손가락 열 개니까. 오, 하나씩 꼽으면서 외우기 쉬우라고 열 개를 주신 거야. 그 밖에도 뭐 많아요, 사실은. 근데 십계명 열 개 줬어요. 이거 해석하면 613개라고 또 좀 부가적으로 하지만 요약할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또 구약에서도 사실 두 가지로 요약을 했고 예수님 한 가지로도 요약을 했어요. 사랑. 어,로 요약했는데 하여간 이렇게 원래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십계명 안에도 십계명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는지 아는지 다른 사람 몰라. 자기만 알아. 그렇죠. 하나님이 아셔. 마음의 의도기 때문에, 마음의 동기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 만드는 거야. 그건 두 번째 계명이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근데 그 밖으로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이전에 첫 번째 계명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 구약에서도 십계명에 뭘 문제 삼냐면 동기. 동기. 마음의 동기를, 의도를 문제 삼는 거야. 첫 번째 계명도 그렇고, 열 번째 계명도 뭐이 나오냐면 탐내지 마라. 해.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탐심이야, 탐심. 이 탐심이 실제 행동으로 가서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할 수 있어. 7계명. 가늠. 가늠할 수 있어. 남의. 이게 열 번째 계명도 동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동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게 열쇠야. 그래서 나머지 계명을 다 이걸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전부. 그게 원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야. 네 마음에 음욕을 풀었으면 그거 벌써 가늠한 거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벌써 살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명을 재해석을 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신 대목이 나오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아주 중시하던 3개 덕목이 있어요. 세 가지 덕이 뭐냐면 구제. 구제하는 거 참 좋죠. 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좋죠. 그 다음에 금식. 이게 유대인들이 세 가지 덕목으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나무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는 거야. 다만 외식적으로 하지 마라.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걸 구제를 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나 구제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고 기도 나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 볼 때만 응? 뭐 잘 보이는 데 나가지고 오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금식 배고파 나 금식하고 있어 아니 막 아주 그냥 불쌍하게 보인다 나 금식하고 있어 금식해서 은혜가 안 되는데 모양 누구야 다 알아 위선적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을 받긴 하는데 자기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 내 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공로를 쌓는 거야. 공로. 네? 공로. 믿음 생활은 공로 쌓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은혜야. 은혜. 믿음 생활은 은혜지. 맞습니다. 은혜지. 그런데 이들은 공로를 쌓는 거야. 자기 상을 받으려고 그래. 자랑하고. 예. 기도도 세상에서
얻는 걸 받으려고 은밀한 데서 하지 않고 사람들 보낸 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론 그때도 하기는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은밀한 데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금식도 마찬가지. 이 자기상. 자기상을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야 돼. 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어. 자기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구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어? 오히려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들도 의롭다고 스스로 내세우는데 자기 상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 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의, 더 나은 의의를 너희들이 갖추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공로가 아니고 은혜가 더 나은 의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표현해 준 거 보면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공로의 원리로 가면 오른뺨을 치면 나도 쳐야지. 그래요. 두 대 쳐야죠. 두 대? 타닥. 그런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지고. 심리까지 가지고. 나는 이걸 왕심리 정신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another mile spirit이야. 1 마일 가달라고 그러는데 2 마일을 가는 거야. 오리를 가졌는데 왕심리를 해놓은 거야. 왕심리야? 이 기대한 것보다 더 하는 거야. 이게 은혜야. 속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코도까지 줬나? 코도까지 주면서 이걸 마저 입어야 코디가 제대로 돼. 하고 준 거야. 요구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주는 거야. 그게 은혜야. 왜? 하나님이 그러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한 대로 주는 게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셔. 더 좋은 걸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도 가만히 보면 산상수훈의 핵심에 뭐 들어가 있냐면 주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그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산상수훈이 녹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설교와 기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 안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구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빨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게 나오는 거야. 우리 뭐야?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야. 양식. 일용할 양식이지 일주일분이 아니야. 데일리 브레드야. 왜? 내일 또 기도해서 데일리 브레드 또 얻으라고. 데일리. 양식이야. 그 다음에 뭐야? 용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거야. 용서. 시험에 들지 말고. 소리.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 이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야. 사실 이것만 구해도 하나님 이거 다 알아서 줘.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양식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네. 용서는 과거지사죠. 네. 네. 시험은 미래. 앞으로 미래적인 거죠. 예. 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기도가 거기에 다 녹아 있고,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내가 정리해 준다고 그랬는데, 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first come first.
First comes first. 소중한 것 먼저 하기. First come first. 소중한 것 먼저. 어? 소중한 것 먼저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 다른 것은 따라와. 예? 그래서 소중한 것 먼저 하기. 중요한 걸 먼저 하라는 중요한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먼저 할 거 이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누가? 네.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먼저라는 말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먼저.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할 재물을 가서 이렇게 드리려고. 재물이라면 요새 같으면 예배야. 예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또 가서 예배 딱 참여하는데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싸운 일이 생각나. 미안했다.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그걸 생각나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 아마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몰라.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제 그렇죠. 예배 드리려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 재물, 제사를 예배를 그냥 드릴 거냐? 형제한테 화목을 할 거냐? 어? 뭐부터 하라는 거야? 화목. 어? 화목. 화목. 화목? 화목? 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뭐부터 하라고 그러지? 재물. 예배부터 드리라고 그러잖아.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재물. 화목부터. 근데 예수님은 화목부터 하라 하잖아. 바꿔야 되겠네. 이게 이상하잖아. 그쵸.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잖아. 네. 그러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지. 그러려면 형제하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되겠어? 안 돼.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예배가 예배다울래니까 예배가 소중하니까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이야. 그러니까 1부 예배 나와서 봐가지고 그러면 빨리 가서 화목하고 3부 예배 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요새 사람들 1부 예배 꼴보기 싫은 사람 나오니까 3부 예배 나와.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먼저 화목을 찾은 다음에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마음으로부터 내가 털어내지 못하면 털어내고.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예배를 예배답게 해라 이거야. 형식이 되지 않게. 그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6장 33절 네. 읽겠습니다.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자, 아까 예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야. 이게 물질 관계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거 물질 관계.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기독교 윤리학에서 아까 가치 체계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건데 가치 체계 아주 중요한 게 나는 이렇게 벤다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우리 인간 모두 다가 이 구체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구체적인 거. 구체적으로 가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돈. 네? 돈을 가지면 재력이 되는 거. 또 권력 하면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네? 이 구체적인 건데 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구체적인 거야. 근데 이 구체적인 가치의 특성이 희소성이에요. 사라져버립니다. Limited value. 한정된 가치란 말이야.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세상이 피바다야.
레드 오션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궁극적 가치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가 뭐냐면 한마디 말하면 사랑이야. 사랑. 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궁극적 가치의 특성은 뭐냐면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무진장하다 말이야. 사랑이 한정돼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연애하는 사람은 예. 세상에 있는 사랑도 하고 나하고 다 해버리자. 다른 사람은 사랑도 못하게. 그럴 수 있어요? 무한해. 평화, 자유, 행복. 궁극적 가치야. 근데 눈에 안 보여. 근데 더 귀한 가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걸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궁극적 가치를 사생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돈이 나쁜 게 아니야.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면 힘이 생기는데 이게 파워야. 여기는 러브고 사랑이고 이 파워가 이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는 수단이 돼야 돼. 이 도구적인 가치가 돼야 돼. 이 돈이라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도구야. 수단이야.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란 말이야.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이 이 권력이 어떻게 하면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될 수 있나 이걸 얘기하는 게 정의야. 정의.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얘기하는 justice예요. justice. 정의로워야 돼. 경제 정의가 있어야 돼. 권력 정치도 정의로워야 이게 궁극적인 거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인홀드 이버는 근사치적 가치다 그랬어. 근사치적. 이 정의가 근사치적의 가치야. 근사치적 가치. 자, 세 번째 먼저 어디 나면 마태복음 7장 5절 한번 읽어봐요.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여기 그 마태복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충고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전혀 충고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우선 남이 뭔가 허물이 있고 그럴 때 인간관계야. 이건 인간관계. 그러니까 물질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개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대개 뭐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 눈에 들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 나는 티가 있고. 근데 진짜 충고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당신에게는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래도 더 완벽해지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내 눈에는 티가 있을지 몰라도 너는 들보가 있다 이 녀석아. 그리고는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고 충고를 하니까 그 사람이 우선 기분이 나빠. 교만하게 얘기하니까. 맞아. 대개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을 가세요. 합리화시키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뭐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남한테는 그야말로 객관적이야. 그 다윗 이야기 알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 간음을 하고 그 또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전장터에 네. 보내가지고 네네. 죽이고 네네. 왕이 그랬잖아. 네네. 근데 왕한테 누가 가서 그 얘기를 함부로 얘기합니까? 목단을 하지. 나단이 참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고민이야. 이 얘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유 왕이요 참 요상한 일도 다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요새요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이웃하고 살고 있는데요. 부잣집에는 뭐 양, 소, 뭐 할 것 없이 막 노비 할 것 없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양 한 마리 달랑
그 뭐 예완용 식구처럼 지내는데 어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지 뭐예요. 그럼 자기 많은 양 중에서 소 중에서 송아지 중에서 하나 잡으면 될 걸. 아니 말이야 힘 있다고 완력으로 그 가난한 사람 그 식구처럼 지내는 양을 뺏어 가지고 잡아서 애완견양을 진짜 대답을 했대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니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누구요? 이름만 대셔. 어? 이놈은 죽여야 돼. 아예 사형 판결까지 미리 내려버렸어. 이름도 알기도 전에.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이제 네가 그 놈이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한 거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비춰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요 남이 잘못한 거 보면요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 맞아요. 나는 그런 놈은 없다. 쉽지 않네. 자꾸 그래. 아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그랬으면 좀 조금 이해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다윗은 말이야 전혀 몰랐어. 전혀 그것도 네. 모르고 막 자기는 의로워가지고 그 사람을 판결하는데 자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양 한 마리 뺏어온 그 부자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다윗. 둘 다 잘한 건 없는데. 둘 다 잘한 건 없지만 누가 더 잘못했냐고. 더 똑똑하다면 다윗? 저는 다윗에 한 표 던집니다. 저도요. 다윗. 뭐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해. 다윗! 다윗이지. 아니 양 한 마리 10만 원, 50만 원짜리 양 한 마리 가져온 사람하고 그쵸. 남의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데려온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비교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잘못 얘기했어. 이 사람 한 번 죽여야 되면 다윗은 몇 번 죽여야 돼? 한 여러 번 죽여야 돼. 몇 번 죽여야 돼? 한 100번 넘게. 육한참신가? 근데 이렇게 사람은 남의 허물은 잘 알면서 그냥 이 사형 판결까지 내리면서 자기는 이야,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안다고 해도 객관적이 아니라니까. 자기 주관적이라니까. 그래서 남이 잘못했을 때 판단하기 전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허물이 없나. 그리고 진짜 그를 고쳐주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 충고해야 되는 거.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먼저 내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 돼. 더러운 손을 어떻게 그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어. 안 되죠. 내 손 깨끗이 씻어야 돼. 응? 그래서 내가 정결해야 돼. 우선. 예. 그 다음에, 밝히 봐야 된다. 그래서, 밝히. 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 안 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제대로. 예? 밝게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의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 그쵸. 그치. 평소에 신뢰 관계 안 써 있으면 나한테 눈을 대줄까? 안 돼. 안 되지. 콕 쑤시면 어떡하려고. 안 돼. 주지. 맞아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줘야, 아, 나 눈 빼줄게. 그러면 눈을 갖다 대줄 거 아니야. 맞아. 평소에 신뢰 관계 있어야 돼. 저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네.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네. 어? 어? 나에게 뭔가 해? 좋은 것을 해줄 사람,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진짜 그렇게 대줬다 할지라도 티만 정확하게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를 막 돈나게 하면 안 돼. 눈 아파요.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이거 없이 남을 함부로 충고하고 고쳐주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충고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혀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소중한 거 먼저 하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네.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네. 그리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화목하려고 노력을 해라. 네.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쭉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네. 한번 읽어보면 그런가 5장, 6장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브라함의 우물, 2번 이삭의 우물, 3번 야곱의 우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